돌이켜보면 그때 아내는 뭐랄까요? 확실히 뭔가에 홀린 사람 같았어요. 뭔가에 홀렸대잖아. 금매. 금매. 로얄지. 저런 거에 눈이 돌아갈 수밖에 가봐야지. 없거든요. 이 집안이면 기회는 없어. 지금 당장 사야 돼. 내가 알아봤는데 다행히 대출은 가능할 것 같아. 왜냐면 집 사기가 너무 힘드니까 사실 저런 게 놓치고 싶지 않지. 근데 여보, 너무 급한 거 아니야? 제대로 알아봤어? 시세보다 1억이나 싸. 이 집 놓치면 우리 진짜 바보야. 사자, 여보. 응? 아, 사자. 이건 운명이라니까? 진짜 잠깐 생각하는 순 사이에 놓칠 수도 있는. 좋지. 좋은데 너무 급한 거 아닌가 해가지고. 1억이야, 1억. 로얄 층에 1억이면 진짜 좋긴 하다. 그러니까. 그럼 나 저 마음 알아. 아니 그리고 저런 거는 또 아내분들이 잘 알아요. 여자들이 또 그런 잘 보시는 분 몇 분 계셔. 전세로 이제 계속 2년마다 이사를 갈 때 저거처럼 가격도 조금 저렴한 거예요. 그러니까 전세가 그래서 너무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이 집이. 그래서 얘기했더니 아이가 많으셔서 불가능할 거라는 거야. 그러면서 저희한테 얘기한 게 아이 둘만 있다고 얘기를 해라. 그래가지고 집주인한테 저희 아이 둘이에요. 그러니까 아유 그래요 아유 아이 엄마하고 아이 아빠 고생이나 그러면서 계약을 한 거예요. 해주셨구나. 그리고 집을 딱 이사를 갔어. 근데 1주인가 2주 지나서 누가 벨 띵동 누르는 거예요. 근데 집주인 아주머니가 이사 왔다고 과일을 사갖고 온 거야. 어머. 근데 집에 아이가 네 명이야. 네 명인데 이제 안 열어줄 순 없잖아요. 장롱에 들어가라고 한 거 아니야? 그때 첫째하고 둘째가 아빠를 보고 삼촌이라고 불렀어요. 네, 그거는 또. 그건 또 아까 감정이. 저도 그 생각하긴 했는데. 너무 잘 넘어갔었을 텐데. 애들 다 아빠라고 했어요. 다 아빠라고 그랬어요.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? 집주인 아주머니가 애들 잘 키우라고. 거기서 우리 남편도 잘 되고 우리 애들도 잘 된 터라고 거기가. 그래, 터 중요해. 그러면서 그냥 쾌히 승낙을 해주셨어요. Beautiful day, 소란스런 사람들 지나 내 마음. 아내의 성화로 영혼까지 끌어모아야 했지만 솔직히 내 집이란 게 좋긴 좋더라고요. 명끌일 요즘에 영끌이야 집 살려면. 제일 좋지. 그럼 천천히 갚아 나가면 되죠 뭐. 아휴. 집을 샀는데 집에서 못 자니까 기분이 좀 그렇네. 대신 평일은 당신 자유잖아. 좋게 생각해. 그렇네. 다녀올게. 조심히 다녀와. 오 예. 네네 아유. 늘어난 대출금 때문에 지방 근무를 하는 게 마음에 좀 걸렸지만 말이죠. 아 지방 근무를 해야 되는 거냐. 근데 뭐 이제 갚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죠. 아이고 안녕하세요. 처음 뵙네요. 아 예 안녕하세요. 아, 이번에 이사 왔습니다. 1405호로요. 아 1405. 어 저런 게 싫어. 저런 리액션이. 고봐. 뭔가 이상한 상태. 잘 부탁드립니다. 아이고 제가 뭐 도와드릴 게 없죠? 어서 가세요. 어? 뭐 싸해! 아이고 쓰레기가 있네. 아 찝찝해. 저러시지. 치를 떠시네요. 경비 아저씨는 뭘 아시는 것 같은데요? 약간 경비 아저씨가 안타까워하는데.